지난해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줬었는데요. 당국은 이제는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하고 일부 규제 완화 조치를 이달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온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먼저 은행 예대율과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등에 대해 완화됐던 규제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 정상화됩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예수금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었을 당시 은행이 기업의 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준 바 있습니다.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의 경우 단계적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현재 92.5%에서 95%로 올리고 내년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상화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입니다. LCR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의무 보유 비율을 말하는데 은행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두도록 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다시 올라감에 따라 은행들은 현금성 자산 쌓기에 몰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규제 유연화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됐다는 평가에서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단기 자금 시장은 안정적 상황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저축은행의 예대율과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는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주시하며 전 금융권 연체율 관리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